국내 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진행속도가 느려 착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가장 고약한 암 역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으로 기도주의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칼슘, 이내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과 목소리를 담당하는 되돌이 후두신경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결절 중 통상 5% 정도가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착한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주변에는 기도, 식도, 혈관, 성대신경 등 주요 기관들이 지나가는데요. 갑상선 암이 생기면 처음에는 갑상선 안에 퍼집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피막을 뚫고 퍼지거나 심하면 기도, 성대신경 등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치료는 이제 완치를 넘어 겉에서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은 환자의 겨드랑이를 약 5에서 6cm 정도 절개한 뒤에 내시경이나 로봇을 넣어서 갑상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절개가 겨드랑이 쪽에 남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만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 갑상선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한 배자성 교수. 환자에게 솔직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때 알려주어야 환자와의 소통이 잘 되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와의 소통이 잘 돼야 병의 치료도 잘 됩니다. 그의 연구와 환자 치료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